평창의교회 스포츠선교회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단기 선교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동계올림픽 기간 중 전도사역을 비롯해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섬길 예정입니다. 지난 28일에는 스포츠선교회 신년예배와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세계선교부 백승준 목사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해 스포츠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는 강진 선교사가 스포츠 선교 중요성에 대해 강의했고, 스포츠 선교회 회장 전동균 집사가 평창 동계올림픽 단기 선교팀 출범식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를 통해서 또 땀 흘리는 어떤 선교의 어떤 결실을 맺는 그러한 스포츠 선교를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가입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희들의 소망이 달성되리라 봅니다. 평창 올림픽 때문에 정말 만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이 여기에서 많이 들어와가지고 한국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선교를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연합이 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정말 선교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해 92개국 선수단과 방문객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자!